기본 얘기하다 빼먹었는데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. 일본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어달라는 분도 많았어. 다 찍어드렸어. 일본 가갖고 안 찍어준 분 한 분도 없어. 찍어달라면 다 찍어줬어. 근데 이제 기분 나빴던 건 자꾸 도촬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. 내가 간대 관광지기 때문에 줄들이 다 길어요. 줄 서고 있는데 누가 나 알아보지? 그거만큼 민망한 게 없어. 아 지진님 팬이에요. 아 진짜 감사해요. 아 사진 찍어, 아 찍어요 찍어. 사진 찍고 그러고 딱 이제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냈는데 뒤에 그대로 서 있잖아. 겁내 어색해 그게. 서로 개민망해. 이게 서로 히끗히끗 눈치 보고 눈 맞추고. 그런 경험이 진짜 많았어요. 심지어 오사카 식당에서 만난 분들은 바로 뒷테이블에 앉더라고. 또 씨 더머니 글로 안 내고 바로 뒷테이블에 앉아갖고 나 이제 다 먹고 나갈 때 눈만 쳤잖아. 동쿄트 얘기하고 있었잖아. 대형마트까지는 안 돼가 중형마트 정도 되는데 거기 갔더니 진짜 외국인들이 너무 많고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진짜 쇼핑하는데 이러고 쇼핑한다니까? 그냥 이러고 댕겨야 돼. 사람들한테 부대끼면서 사람 개많아 진짜. 그 외국인들 중에 절반 이상 한국인이고.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나를 뒤지게 쳐다보는 거야. 쇼핑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쳐다보고 스떡스떡거리고 그냥 어? 만평을 보지도 못해. 항상 가면 궁금해서 보는 게 있어. 왜냐? 한국에서는 슈퍼에 성인용품 안 팔잖아. 거기는 그냥 거기선 팔아요. 그냥 대놓고 코너가 있어. 근데 와 신기하다 이런 걸 파네 이러고 이제 보고 있으면 스떡스떡거리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. 그럼 나 성인용품 보고 있었잖아. 에이씨 이러고 와 마누고 구경도 못하고. 나 진짜 기괴한 거 봤잖아. 그 도톤보리에 그 다리 있잖아요. 이거 있는데 거기서 누가 버스킹을 하는 거야. 눈코입을 일본어로 부르더라고. 한국 노래를 일본어로 부르는데 그걸 누가 부르냐면은 서양 아저씨가. 그래서 뒤지게 못 불러. 오사카 재밌다고?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오사카가 나쁘지 않은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도쿄 가면은 와 여기가 일본이구나. 와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.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오사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일본입니다. 이라쇼이마세! 타쿠야키데스! 느낌이 좋네 달. 누가 봐도 관광지, 누가 봐도 여행지.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생각났다. 일본인이랑 싸움 날 뻔했어. 내가 조금 호전적으로 나갔으면 싸웠을 것 같아. 한 30분 줄 서갖고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택시 주소를 잘못 찍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갖고 30분을 딴 데서 걸어서 온 거야. 일행이 먼저 들어가고 아 여기에 한 명 더 있어요. 식당 주인분이 아 자리 한 자리 곧 빠지니까 이 사람들 빠지면 그분 여기 앉혀라 이렇게 된 거야. 내가 이제 30분 뒤에 도착을 해갖고서는 줄을 무시하고 들어갔지. 왜냐면 그 일행이 얘기했거든. 자리 잡아놨어 얘기를 했단 말이야. 사장님이 괜찮대. 괜찮은 거 맞죠? 어 이러고 들어가서 앉았어. 앉았는데 이제 거기도 줄 서고 있던 일본 남자애가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. 진짜 그지만 치고 유리 창문 앞에서 너 보고 있는 거야. 내가 당황스러웠고 바디랭귀지로 일행이 있고 이런데도 이러고 보고 있는 게 무서웠고 음식 나올 때까지 내가 핸드폰만 이러고 보고 있었거든요. 앞만 이러고 보고 있었거든. 이 새끼 앉지를 않아. 많이 화났나 봐. 내가 뭐 줄 30분 넘게 기다렸으면 화날 만하지. 너 어떻게 나 설명도 못하고 설명했다가 싸움 날 것 같은 거야. 완전 키키고 가갖고 아 그게 아니고 여기 일행이 있었는데 어쩌고 어쩌고 막 이랬어. 그냥 음식에 얼굴 쳐먹고 이러고 먹었단 말이야. 아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로. 아 그 일본인 덩치도 컸어가지고 아 나는 진짜 개 무서웠어. 아 또 웃긴 일 있었다. 어떤 이제 흑인 DJ가 나를 알아본 겨. 오 그랬는데 어제 자기랑 클럽에서 놀지 않았냐. 뭔 개소리야 씨발. 나는 그날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어제 나랑 놀았잖냐. 거기서 아니라기가 좀 애매해갖고 오 예스 이씨발했단 말이야. 그 영어로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야. 근데 여기 니트에 여기 하트가 있었거든요. 자기가 이 하트가 기억이 난다고 영어로. 이거 클럽에서 봤다고 우리 그때 갔죠. 거기서 클럽에서 보지 않았냐고 이러길래 내가 오 그러고 도망쳤어요. 다음에 보자고. 일본 얘기하다 빼먹었는데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. 일본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어달라는 분도 많았어. 다 찍어드렸어. 일본 가갖고 안 찍어준 분 한 분도 없어. 찍어달라면 다 찍어줬어. 근데 이제 기분 나빴던 건 자꾸 도촬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나랑 같이 간 일행이 알려줬어. 나 이러고 놀이공원에서 이제 일 보고 있는데 뭐 물건 사고 있는데 이러고 지나갔다는 거야.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아, 뭐야 씨발이야 이러고 말았거든요.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찍고 일행을 한 명 한 명 다 찍었다는 겨. 얼굴을 뒤에서 몰라 씨발 왜 찍어 는지 준내 기분 나빠. 나만 찍었으면 몰라. 신기해서 찍었나 보다 하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찍는 겨. 아 뭐 내가 어디 행사장 갔을 때도 솔직히 얘기해서 사진 찍어주세요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와 팬이에요 이러고 찍는 거는 괜찮아요. 근데 아닌 척 지나간 척 쓱 이러고 찍고 간 사람도 개 많거든요. 그렇게 찍으면 기분 개 나쁘단 말이야. 내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. 근데 놀이공원에서 그러니까 진짜 너무 기분 나쁜 거야.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일행한테도 거기 일반인도 껴있었는데 심지어 일행이 아닌데 가서 경로와 겹쳐하고 만나고 잠깐 같이 다닌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분들까지 같이 일행을 엮여서 찍힌 거야. 내 입장에서 존내 미안하지. 그거 한 명 한 명 다 찍고 그거 어디 올릴 줄 알고.